할머니의 또 다른 가족을 만나기 위해 뒤를 따라가 봤다. 할머니의 시어머니다. 올해 아흔이 된 할머니는 여전히 집안일을 거들고 손수 요리도 한다. 할머니의 집안에는 텃밭도 있는데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을 이곳에서 직접 기른다. 아. 퍼르메트엘은 이렇게 집안의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.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포도다. 루시아 신여 프루트여 퍼도렛 슘나 퍼메트 셉세 퍼도렛 데 퍼벤 퍼도렛 데 퍼라키 에데 네 포노임 슘 루신 에 퍼도림 파밀리에 토나